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자, 공무원 영어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은 교육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 그 온라인 강의를 듣는 친구 몇 명 중에서 잘본 친구 뭐 95점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80점대는 나올 거라 생각했던 친구들이 막 60, 65, 70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찍어야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제가 뭐 기존에 뭐 문제집이나 다른 선생님들 또 학원에서 또 온라인에 등등해서 해설 강의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답 불러주려고 온 건 아니고 뭐 때문에 왔냐면 장수생을 맡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충격을 받은 친구들이 한 두 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자,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 대부분 시험을 굉장히 잘 봤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아서 보는 친구들보다는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친구 또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기대보다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이 볼 가능성이 높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점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합격이 안 됐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해서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야겠구나. 내가 잘못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절실하게 깨달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장수를 안 하는 방법이에요. 의외로 노량진 가면 3년, 4년, 5년 친구들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번 뭐 국가직에 뭐 16만 명이 봤다. 근데 뭐 출석률이 뭐 70%, 80%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예비로 준비하려고 보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현재 이미 오랫동안 장수하는 친구들 많아요. 아무튼 특히 장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뭐 2, 3년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4년, 5년 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공부 한 1년 했고 한 2년 한 친구들은 특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 어디 있죠? 영어의 비법? 네, 여기 있죠. 비법이 뭐냐면 대단한 편법이 아니에요. 편법을 쓰지 않고 정확한 공부법으로 제대로 된 공부법으로 고득점 하는 게 비법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독해 문제 많이 푼다고 영어 점수 절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단어는 단어, 문법이 문법, 독해면 독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위주로 해서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 문제가 몇 개 나왔죠. 자, 보시면 미출신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뒤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우리가 문장을 딱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냐면 자,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지금 뜨끔할 거예요. 한 90%가 뜨끔할 거라고 봅니다. 원어민이 아니죠. 네. 우리는 수험생이에요. 저도 수업 준비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 모의고사 문제, 뭐 기출문제, 아니면 뭐 교과서에서 강의든, 뭐든 제가 수업 준비할 때도 저도 끊어읽기를 해요. 그죠? 왜냐? 정확한 구조를 파악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해야 될 게 뭔지,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끊는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마치 원어민처럼 이렇게 쭉쭉 읽어요. 장수생의 비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해설 강의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네, 학습법 강의고 장수생 방어 강의 네, 방지 강의 네, 장수생 방지 강의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구조를 파악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건 여러분 영어 문장을 딱 보시면 무조건 뭐냐면 자 단계를 그리면 단계를 우리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1단계 내가 영어를 공부하고 이제 시작하고 완벽한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일단 구조 분석을 해야 돼요. 구조 분석 문장의 문장 분석을 해야 되죠. 제가 여기에서 제가 오프라인 학생들에만 쓰는 용어를 말씀드릴게요. 문장 센텐스죠. 분석이 뭐죠? 어나리시스죠.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Sentence Analysis Work을 해야 됩니다. 줄여서 SAW 써죠. 써. C의 과거야. 근데 써가 어떤 뜻이냐면 얘가 톱질하다 뜻이에요. 톱질해야 됩니다. 삽질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10년 공부해도 영어 안 늘어요. 물론 뭐 미국에서 뭐 3년 이상 기본화 5년 이상 살던 친구들 되고 영어를 잘하고 원어민이라면 밑줄도 필요 없죠. 근데 우린 수험생이기 때문에 문장 분석에서 구조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삽질이 아닌 톱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extensive list하고 전체하고 나오면 이렇게 하루. Microwave oven models and 또 style.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묶으면 되겠지, style까지. Along with, 이게 전체야. 뭐와 함께? Candid customer review and price range 여기까지. 뭐 이렇게 묶어요. 그럼 보시면 extensive list와 동사 are가 딱 바로 보이죠. 그죠? 이렇게. 이게 바로 톱질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장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딱 주어 동사 보이죠. 이렇게 available 이용 가능하다. 또 전수하네요. appliance comparison website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럼 몇 형식이에요? 2형식이냐 딱 이렇게. 2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뭐냐면 1단계가 이거고 2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가로로 묶고 이따 보여 드릴 거예요. 네모 치고 이렇게 소가로에 이런 거에 그다음 단계가 이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도 아 이거 전치사하고 수식어구나 등등을 아는 거죠. 그 다음 뭐냐면 3단계가 밑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1단계도 안 되는 3단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했는데 머리에 들어온 건 없는 거죠.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이 뭐냐면 어디 갔죠? 그래서 전자레인지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마더스와 마들 모델과 스타일들이의 목록이죠. 뭐와 함께 캔디드 커스터머. 캔디드 솔직한이죠. 그래서 프랭크 바로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모든 문장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오늘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기억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면서 나는 밑줄을 쳤었다. 그리고 아무 표시도 안 했었다. 독해를 하면서 하는 친구들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인지 공시생이죠. 자, 공시생이 공시생 되면 안 돼요. 공시생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어야 되는데 공시생, 공연히 시간만 버리는 학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노량진에 가서 건물 임대료 내주고 전기료 내주고 온라인에 등록해서 사이트 운영비 내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자,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그럼 선생님, 톱질 하려면 어떻게 표시를 하나요? 자, 절. 세 가지가 있죠. 명사절, 형용사절, 그리고 절, 종속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명사절은 이렇게. 형용사전 요렇게 요렇게 저는 오프라인 학생들한테 톱질을 하도록 시킵니다. 제가 지금 준비 중인데 9월 10월쯤에 이 직독시키 비법 책이 나올 건데 거기에 아마 이제 설명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서는 아직 오픈을 안 했고 설명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사구 있죠? 투부정 동명사 밑줄칩니다. 형용사구 부사구는 사실은 구분을 해야 돼요. 가로 하나 두 개로 구분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형용사구 부사구는 그냥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그냥 가로로 묶습니다. 영어의 절은 세 가지죠. 주절, 종속절, 등유절이 있죠. 그리고 종속절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고 구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린 지금 한 1분도 안 되는 설명드린 부분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만약에 1년 이상 2년을 학원을 다니고 공시를 준비했던 친구들은 무슨 들어본 말이긴 할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빡 무슨 말이 정리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이것도 모르면서 해석을 한다, 독해를 한다, 공무원 시험, 영어 시험을 본다, 말도 안 됩니다. 다시 하세요. 다시 기본부터 다시 정리해서 문장 구절 정확히 파악. 보세요. It has been known for a long time. 이때 이시 뭐냐는 거죠.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해석해요? It had been known. 그냥 알려졌다. 그럼 넘어가죠, 그죠? 오랫동안. 그럼 대절이 뭐냐는 거죠. 자, 그래서 대절이 뭐냐면 이시 가져오고 대디아가 진주어 명사절이에요. 됐죠? 어디까지냐? 이런 말은 어디까지냐? 무조건 끝까지다. 진주어니까. 자, 지금 이거를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100명 중에 한 95명은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아, 여기서 명사절이 진주어면 아, 끝까지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해본 적이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다시 하세요. 내가 2년을 공부했건 3년을 공부했건 다시 하는 게 더 이상의 장수를 막는 방법입니다. 지금 했던 그대로 방법을 하면 3년, 4년, 5년을 돼도 모의서 볼 때는 막 90점, 95점 막 나와요. 어떨 때는. 근데 어떨 때는 막 60, 70 나오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모의서 보면 내가 차라리 맨날 50, 60, 50, 60 이런 괜찮은데 어떨 때 60 나왔다 어떨 때90 나와요. 모의고사라 그래요.
내가 아는 게 많이 나오고 문제가 좀 쉬우면 점수 좀 잘 나오고 정상적인 영어 시험이 나오면 점수 떨어지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또 옐로스톤 국립공원이죠. 몰라도 돼요. 그런 배경식 하나도 몰라도 돼요. 옐로스톤이라는 것이 volcanic in nature, 자연에서 volcanic, 화산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하나다. 뭐다? About volcanoes is 대지하다. 또 여기죠. That they are generally 뭐야? conspicuous 이렇게. 그 명사는 명사지 또 있네요. 이때는 대체로 진주어, 주어고 이때 is의 보호죠. 지금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게 톱질을. 그래서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아주 습관화되고 몸에 배어돼요. 그래야 2단계로 이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쳐요. 어디가 치는지 모르고 막 이런 데 쳐. 이런 데. 네. 안 늘어요. 많아요. 그냥 끊어읽기 하려니까 막 이런 데 치고 막 쳐요. 그냥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생각보다 못 본 친구들은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못 봤으니까 생각을 다시 해야겠죠. 내가 어떻게 공부를 다시 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영어를 준비해야 될지를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거예요. 다는 아니겠네요. 오늘 일부니까. 자, 그럼 다시 볼까요? 알려졌다. 오랫동안 뭐가 옐로스톤이 화산에서 만들어졌어요. 자연에서. 그리고 하나는 화산들에 대한 하나는 데디아입니다.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conspicuous, 눈에 잘 띈다죠. 자, 뭐 답은 다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conspicuous라는, 자, 사실 어원이 speak, 이게 이제 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보는 거에 관련된 거 오르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까지 어원을 몰라도 돼요. 여러분 뭐 영어 강사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conspicuous나 noticeable 뭐 이런 동사들, 아, sorry, 형용사들, be plus 수증기니까 뭐 이런 건 알겠죠. 그죠? 이런 거 붙으면 형용사가 된다. 형용사와 접미사 이런 거 알 거예요.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세 가지만 정확히 또 말씀드리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단어 공부. 단어 강의가 뭐 많이 있죠. 또 그걸 뭐 단어를 위주로 해서 판매하는 교재나 온라인 사이트도 있고. 근데 저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제 학습법 중에 영어 단어를 외우는 전통 비법, 방법, 전통 암기법에서 올린 게 있는데 간단해요. 세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단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매일 한다. 영어 공부는 매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어 단어는 매일 봐야 돼요.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내가 영어 단어를 본 적이 3-4일 됐다. 이거는 벌써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기본 수험생이 아니에요. 공무원이건 수능이건. 내가 영어 단어를 본 지 뭐 한 일주일 된 것 같다.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매일이에요. 10분도 괜찮아요. 매일. 두 번째가 뭐냐면 나만의 영어 단어장이 있어야 돼요. 단어 교재 말고 내가 모르는 단어만 정리한 뭐 노트도 좋고 메모장도 좋고 포스트잇도 좋고, 그죠? 우리 핸북이라고 하죠. 그 들고 다니는 수첩 같은 거. 엄친 거 너무 많죠. 영어 단어장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어 단어장 어떤 단어장인데 여기 공무원 기출 문제 기출 단어로 뭐 1500개 이것만 외우면 뭐 공무원 단어 뭐 끝난대. 그 단어장 맨날 봐봐야 다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소비돼요. 이게 비법이에요. 여러분이 보게 되면 그 단어장에 여러분이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다고요. 근데 그 단어장으로 공부를 하면 아는 단어를 또 보게 돼요. 시간 낭비라는 거죠. 모르는 단어만 봐야죠. 그럼 선생님 모르는 단어만 체크해서 보지 않나요? 모르는 단어만 체크해서 봐도 되죠. 근데 무겁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래서 단어장 조그맣게 해서, 단어 조그만 거 있잖아요. 여기 손바닥만한 거. 여기다가 모르는 단어를 적어요. 그걸 슬슬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가방에. 그리고 밥 먹을 때, 응가할 때, 잠자기 전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어디 갈 때, 지하철 탔을 때 수시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있냐 없냐는 거의 절대적이에요. 혹시 이 단어 네 개 문제 나왔나요? 중에 하나로 틀린 친구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있는데 이번에 내가 단어를 뭐 다 틀렸다? 뭐 하나 틀렸다? 틀린 게 없어요. 그런 친구들, 이걸 공부한 친구들. 내가 영어 단어장을 모르는 단어를 가지고 들고 다니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틀릴 수가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됐죠?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내가 매일하고 영어 단어장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걸 해요. 영어 단어는 단어 교재, 그죠? 그리고 독해 수업을 들어요. 문법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그 뜻을 교재에 써요. 그리고 끝나요. 그냥 그때 하고 끝나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배운 거죠. 배우기만 하고, 이 단어 conspicuous가 눈에 잘 띄는 이란 뜻이구나. 끝난 거예요.
내가 아는 단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든 독해를 공부하든 모든 영어를 내가 모르는 모든 것을 수시로 여기다 다 적어야 돼요. 왜? 내가 모르는 것만 정리를 갖고 다니면서 외우기 위해서. 이게 비법이에요. 간단합니다. 매일 가지고 다닌다. 아, 매일 한다. 내가 만약에 영어단장을 만든다. 근데 그 단어장은 문법을 하건 독해를 하든 어디에서든, 심지어 TV 광고를 보는데 모이스처라이징. 여배우라 광고를 모이스처라이징? 그게 뭐 하는 거지? 찾아보라고요. 그거 쓰라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법 독해 플러스 알파예요. 지나가는데 관판을 봤더니 어떤 단어가 보여요. 호티? 아, 호티 뭐지? 몰라요? 그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법 독해를 비롯한 플러스 알파. 내가 보는, 눈에 띄었는데 모르는 단어는 다 적는다. 이게 세 가지입니다. 자, 이게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하시면. 단어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또 볼까요? He is the best person. 자, 최고의 사람의 to tell you. 말해줄.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죠. 이 안에 직접 목적으로 how의 to 부정사 왔어요. 그는 최고의 사람이다. 뭐 해줄, 말해줄. 당신에게 how to get there. 어디에 거기에 갈지. get. 5분구이 저희 찾아보세요. get이 1형식부터 5형식에 다 쓰인다고요. get이 3형식일 때 무슨 뜻인지, 5형식일 때 무슨 뜻인지, 여기처럼 이렇게 부사가 오고 전치사가 와서 get이 1형식이면 무슨 뜻인지 모른다. 다시 하셔야 돼. 공시생들, 공시생이에요. 공연이 시간 버리는 학생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문장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if or not 안 된다. 이런 걸 왜 하냐고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if or not 안 돼요. 몰라도 돼요. 왜?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if or not을, whether는 or not을 쓰지만 if는 뒤에는 or not을 못 쓴다.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오는데 왜 공부하냐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해라. get 다음에 부사가 왔다. 전치사가 왔어요. 그럼 get이 무슨 뜻이냐? 꼭 이런 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거기에 가는지 말해줄 최고의 사람이에요. because 부사절이죠. 이렇게 친단 말이죠. 이게 부사절 신호예요. 톱질할 때. 뭐 때문에? 그 knows the city. 그가 도시를 알기 때문에 inside out. 어떻게 할까요? 자, 보세요. 문맥상 말해줄 최고의 사람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거기 가는 방법을 잘 알겠어요? 잘 알겠죠? 그래서 thoroughly 뜻이고. 자, 문맥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inside out. 뭐 뒤집는 거잖아요. 뒤집다 써요. He is wearing the shirts inside out 하면 그는 셔츠를 뒤집어 입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no란 동사와 함께 쓰이면 어떻게 돼요? 완전 철저하게, 자세하게 이런 뜻이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어휘 공부는 문맥에서 해야 된다. 문맥에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평소에 독해, 또 문법도 마찬가지고 영문장을 봤을 때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단어들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단어들이 있는데 요 단어를 몰라요. 물론 다 모를 수도 있고 다 알 수도 있는데 요 단어만 몰라요. 예를 들어. 자, 그럼 어떡하냐. 여러분들은 해설지 보죠. 아, 안 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하고, 그죠?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시 문제, 시험은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80 넘으면 다 합격. 이게 아니잖아요. 상대 평가라고요. 경쟁이에요. 그러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만 그 사람들을 이기고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지금 말씀드린 비법들. 비법이 뭐예요? 정확한 공부법을 알아야 된다. 이게 비법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보면 그냥 해설지 보고 넘겨서 아, 이 뜻이구나. 아, 밑에 뜻이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갑니다. 뭘 해야 되냐면 아까 말 톱질을 먼저 했겠죠?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뭐 형용사 자리요. 여기도 하면 안 되겠다. 관계대명사 자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형용사 자리예요. 그리고 뭐 여기가 주어요. 아무튼. 자, 이렇게 먼저 톱질을 합니다. 문장 구조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Sentence analysis work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모르는 문장, 이걸 A라고 합시다. 이 A 단어의 역할을 생각해 보자고요.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수식어인지,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인지 역할을 확인해 보자고요. 그 역할을 확인한 다음에
A의 품사를 따져보자고요. 아, 그럼 여기선 얘가 명사구나, 부사구나.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 볼까요? Way. 품사 뭐죠? 방법, 명사.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강의를 찍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란 뜻도 있지만 방법으로란 뜻도 있어요. 홈처럼. 집이죠? 부사로 집으로도 있죠? 집에는 없어요. 집으로요. 그러니까 명사, 부사가 다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동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자동사로 쓰이고 타동사로 쓰이는 단어도 있고 뭐 타동사인데 뜻이 여러 가지야, 동사가. 그죠? 제가 늘 강조하죠. drive. 내가 제일 많이 예를 드는 단어가 이건데 운전하다. 이런 순간 우리 눈치 동생 아니다. 왜? 이 목적어가 뭔지에 따라서 뜻이 너무 많다. 그리고 얘가 동사가 아니고 명사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찾아보세요, 사전. drive가 얼마나 다양한 뜻이 있는지. 그래서 품사 생각해 보는 거죠. 네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의미예요. 그래서 뜻이 뭐구나. 역할이 아, 부사고, 목적어고, 아, 품사가 명사구나. 그러니까 의미가 뭐구나. 자,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기본이고요. 톱질은 기본이고,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아, 내가 생각한, 내가 모른다는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역할이 뭔지, 품사가 뭔지, 의미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사전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이 사전이에요. 보세요. 그림과 사전을 찾아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해설지를 보는 거예요. 이래서 해설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선생님 단어 하나 찾는데 그럼 뭐 한 5분씩 걸리겠네요? 네. 그래야 그 단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끙끙 맸잖아요. 이 단어 때문에. 역할 생각해보고 품사가 뭔지 생각해보고 의미가 뭔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사전 찾아서 그 사전에 많은 뜻 중에 어느 뜻인지 생각해보고 그래도 안 돼. 또 해설지까지 보고 그게 단어 공부예요. 이게 단어 공부예요. 1단계죠. 1단계, 동그라미 있으면 똑같으니까. 스텝 1,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공부해야 돼. 되시죠? 자,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제발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세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네, 맞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단락 하나 하는데도 뭐 2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단어. 자, along with the root. 보세요. Along with가 아니, sorry. 미쳐. 제가 마음이 급해서. 지금 10번까지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along the root네요. 자, 모든 것이, 길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렇게 찾으라고요. Thousands of homespun attempts. 그죠? 있었다. 이렇게. Thousands of죠? 수천의. of 있으면 s 붙이잖아요. 그죠? homespun. spun 알죠? spun. spin의 과거분사형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이 문제에 답을 했죠?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스핀 알죠? 스핀 실을 잤다 뭐 거미줄 치는 거 그 스핀이에요. 그거 과거분사의 스펀. 그러니까 집에서 짠 거예요. 그래 집에서 짠 집에서 만든 이렇게 하면 돼요. 물론 뭐 집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투박한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죠? 뭐 소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시도들. 그러니까 집에서 짠 그런 시도, 집에서 만든 시도니까 얼마나 좀 조잡하겠죠. 아무튼 길을 따라서 수천 개의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뭐하는? Pay tribute the team 이렇게 돼 있죠. 자, 시도인데 어떻게 하죠? 뭐 하려는 시도죠? Pay 이 부분이에요. 바로 pay tribute to. 자, tribe라는 단어, 원형, 어글에서 나온 단어인데,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틀린 친구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tribute라는 단어가 자주, pay tribute가 많이 안 쓰여요. 많이 안 쓰이고, 굉장히 조금 뭐랄까, 형식적인 신문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좀 공식적으로 좀, 뭐랄까, 좀, 그런 딱딱한, 이런 거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무튼, pay tribute 하면 일단은 뭐, 어디어디에 찬사를 보내다, 뭐 경의를 표현하다, 뭐 고의를 뭐 이런 고인에게 이런 애도를 표현하다 이런 뜻인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트리뷰스를 단어를 모를 때 여러분이 떠오르는 단어들을 생각해 봐야 돼.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트리뷰스를 몰라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계 중에 첫 번째 뭐라고 톱질을 한 다음에 세 가지 하라 그랬잖아요. 뭐 하라 그랬어요? 역할, 품사, 의미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해보라고요. 역할 페이의 목적어잖아요. 그죠? 품사 명사잖아요. 근데 의미를 생각해야 돼. 다시. 페이의 목적어예요. 품사 뭐예요? 명사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트리빗을 모르겠어요. 그럼 생각해보라. 의미가.
트리뷰트 하면 여러분이 아는 단어 중에 트리뷰트 들어간 단어를 생각해 보라고요. 트리뷰트, 컨트리뷰트, 그죠? 디스트리뷰트, 어트리뷰트, 다 트리뷰트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그 단어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컨트리뷰트, 기여 공헌하다, 디스트리뷰트, 분배하다, 나누다, 할당하다, 어트리뷰트, 이게 가장 비슷한 뜻이죠? 여기 어마 붙은 거니까. 그게 공을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누구 덕분으로 얘기하다, 어트리뷰트, 뭐 주는 거잖아요, 뭔가. 그죠? 그럼 주는 거에 관련된 건 1번이잖아요. 자,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제가 원하는 바람이고 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단어책은 사실 안 만들었습니다. 뭐 단어야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조금 어원별로 하는 단어는 이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연구원들하고 얘기 중이에요. 예, 어원별 단어집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tribute to team, 그 팀의 언어 의미예요. 이렇게 뭔가 주는 동사다. 아, 소리, 명사다. 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하시면 되고,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근, 또 접두사, 접미사, 이런 거를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얘는 원어민들도 이렇게 공부해요. 원어민들도 공부할 때 단어, 걔들도 하죠. 우리도 우리말 공부하잖아요. 모르는 단어 찾아보잖아요. 사전, 네이버도 검색해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할 때 똑같아요. 원어민들도 공부해요.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 염두에도 할 때, 염두해요, 염두에요? 모르지, 헷갈리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때 염두해요, 예요? 염두에. 해 같기도 하고, 애 같기도 하고, 리스닝이 제일 어렵죠? 답이 뭐예요? 염두에요, 예. 예. 저도 오랫동안 염두해인 줄 알았어요. 생각해도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염두가 여기 옆, 머리 옆 한 귀퉁이래요. 거기에 잘 넣어둬라는 뜻이에요. 잘 기억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도 이렇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원어민도 공부해요. 뭐로 공부해요? 이걸로 공부해요. 어근하고 접두사 접미어 가지고 단어가 이렇게 파생어 만들어지고 하는 걸 공부한다고요. 됐습니다. 자, 단어는 요 정도로 할게요. 자, 뒤에 뭐 할 게 많아서. 자, 이제 어법 나왔습니다. 어법에서 틀린 친구들은 일단 어법에서 틀린 친구들은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톱질을 잘 못했구나. 톱질 안 하고 영어 공부했구나라고 한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어법, 문법, 어법이잖아요, 어법. 어법과 문법의 차이는 뭐예요? 말씀드리면 어법은 단순하게 외우는 부분들이 컸고요. 어법은 뭐냐면 문장에서의 법칙,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few, few 다음에 복수명사 오죠? 이건 문법이에요. 이건 문법이에요. 그냥 외우는 거 어떤. 근데 어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문장 구조에서, 전체적인 구조에서 활용이죠, 활용. 활용, 적용이에요. 그 중에 70%가 뭐냐면 동사예요. 동사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준동사라는 게 만들어지죠? 자, 준동사 세 가지가 뭐죠? 자, 이게 바로 머릿속에 빡빡빡! 준동 세 개가 뭔지가 머리가 안 들어오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거나, 내가 한 2년 했는데, 준동사가, 세 개가 뭐지? 내지는 설마 준동사를 처음 들어보진 않았겠지만, 준동사 세 개가 뭐였더라?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죠? 다시. 문법부터 다시 하세요. 그래서, 투부정사, 또, 동명사, 분사를 우린 준동사라고 하죠. 동사에서 만들어진. 이들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해석해보자고요. 어법상 오른 것은 트래픽 오버 빅시, 큰 도시의 교통은 비즈, 바쁘다 분주한 뭐보다? 그것들보다 도즈, 뭐에? 작은 도시의 그것들보다. 틀렸죠? 그렇죠? 도즈가 아니네요. 그죠? 해석해보니까 했잖아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트래픽이고 교통이 이즈, 비즈의 보호고요.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트래픽, 교통이어야 되는데 단수잖아요. 그래서 대시어이겠지. 이렇게 톱질하면 보인다니까요. 두 번째, I'll think of you. 나는 너에 대해 생각할 거야. 그죠? when 부사절. 자, 이 의미가, 이 부사절이라는 거 벌써 한 게 벌써 이 문제의 답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시작이 되는 거예요. I'll be lying on the beach next week. 다음 주 해변에 앉아 있을 때. 틀렸죠? 왜? 시조 부사절이라고 하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현, 미래 대신 현재, 시조부사절 미현. 그러니까 하면 안 되죠. 미래 쓰면 안 되죠. 되고 다 줄 필요는 없죠. will be 대신에 뭘 써야 돼요? am 써야죠. I am lying. 누워 있을 때. 됐죠? 그리고 시조부사절. 시조부사절 미래 대신 미래 못 쓰고 현재 쓰잖아요. 그래서 I'm lying. 또 reason or once an expensive food,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접속, 등위 접속사, only the wealth. 자, 이건 문법이에요. 그죠? 그 부,
부 많이, 부가 뭐예요? 웰스 형용사와이죠. 더플러 추상명사가 복수보통명사. 그죠? 뭐뭐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거 다 오분구이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더플러스 형용사 쳐보세요. 더 형용사 딱 오분구이 치면 다 나옵니다. 어제 어떤 분이 댓글 달았더라고요. 자기가 몰라서 찾아보면 뭐만 찾아봐도 전부 다 저희 채널에 나온다고. 그래서 계속 나오길래 이제 구독 신청을 한다고. 네, 아무튼 찾아보세요. 자, 답이 4번인가 보죠. 그래서 intensity, 농도 뭐 이런 뜻이죠. 색의 농도는 relate to, 빌리의 뭐뭐와 관련이 있어요? to 이와 관련이 있어요. 어디야? how much gray. 여기 이렇게 온 거죠. 전지사 to의 목적으로 명사 줄 온 거예요. to는 끝까지인데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걸 하셔야 된다고. 이 톱질을. 뭐와 관련 있어? 얼마나 많은 회색이. 회색 을이네요. 뒤에 보니까 the color contains. 담고 있냐? 회색 을이죠. 그럼 전지사 to의 목적으로 명사절이 온 거예요. 전지사고 그래서 가로를 묶은 거고 이 안에 how가 이끄는 의문부사가 이끄는 간접문이에요. 명사절이 to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자, 제가 표시한 걸 보세요. 잘 보세요. 톱질하는 거 보세요. 제가. 이게 되면, 만약에 이게 되면 이게 이제 나 자신있게 된다. 이거는 이제 내가 뭐 쭉 읽으면 된다. 그 정도 수준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 네. 이게 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또, I think of you when I lying, am. 이렇게 푸는 거예요. Raisin were once expensive food and only the wealth, wealthy. 이렇게 푼다고요. 이게 2단계예요. 그 다음 이제 완전 고수. 그럼 이제 보는 거죠. 쭉 보고, 노즈. 쭉 보고, 뭐, 끊을 게 필요 없고. 근데 여러분이 1단계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네. 하나 더 볼게요. 네, 영작도 뭐 어법이에요. 영작이 어법이에요. 또 볼까요? 몇 가지 문제가 새로운 회원들 때문에 생겼다. Several problems have raised. 벌써 클렸죠, 그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70%가 동사와 관련된 거다라는 거죠. 자, 앞에도 보시면, 동사 문제가 얘는 동사 아니고, 얘 동사였죠? 그죠? 얘는 뭐, 이거 때문에 낸 것 같은데, 얘도 동사 문제로 봐야 되고. 자, 여기 보시면, 문제들이 발생시켰다. raise는 타동사잖아요. 뭐뭐를 일으키다. 그죠? 그래서, 때문에 생겨났다. 뭐뭐 때문에 생겼다. due to. 뭐뭐 때문에고, new member. 전체적인 가로를 묶으면. 틀렸죠? 그래서 뭐로 고쳐야 돼요? arise를 고쳐야 돼요. 자, 이런 질문을 치면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타동사니까 그럼 raise를 수동태로 have been raised 하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그럼 have been raised는 무슨 뜻이냐면 몇몇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다른 뜻. 뭐뭐 생겨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arise의 과거분사 arisen, have가 있으니까 have arisen을 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만약에 have been raised면 몇몇 문제들이 때문에 생겼다가 아니라 제기되었다. 문제들이 제기돼요. 다른 거죠. 문제가 발생했다요. 그래서 have arisen 써야 돼요. 그 질문을 치고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타동사니까 수동태로 쓰면 안 되냐고. 안 돼요. 뜻이 문제를 제기되었다. 이런 뜻이 된다고요. 그래서 틀렸죠. 이거 틀렸고 arise 써야 되고. 위원 건물의 건설을 중단하는 명령했다. committee, commanded. commanded 딱 보이죠? 요구, 주장, 제한, 명령. 그죠? 뭐라고? 대디하라고. 건설이, 건축, 지으는 게 건물이. cease. 뭐 끝내다. 다 되죠. cease. 됐네요. 앞에 should 생겼던 거죠. 동사에 관한 거네, 이것도. 동사에 관한 거네요. 2번이네요. 3번 볼까? 그들은 1시간에 40마일 넘는 바람과 싸워있다. They had to fight against winds. 자, 이거 뭐예요? 자, 보세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형용사 자리에는. 자, 어디까지예요? 무조건 끝까지예요. 자, 이거 무조건 끝까지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 알아두시면 되고, 나중에 제가, 5분구이로 이제 구문편, 이런 직독직해 관련된 구문 5분구이를 좀 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람에 대해 싸워야만 했죠. had to fight. 어떤 바람이에요? will blow가 말이 안 되죠. 과거잖아요. 역시 동사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과거를 쓰면 돼요. 불었던, 부는 over 40 miles an hour. 1시간에 40마일 이상으로 불었던 바람. 그래서 불었으면 돼요. 자, 거의 모든 식물의 씨앗은 혹독한 날씨로 살아납니다. The seeds of most plants. seeds, 씨앗들은 대부분의 식물들이 전지사고 are survived. 틀렸네, 벌써, 그지? survive는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살아남다 할 때는 능동이에요. 그래서 그냥 survive by가 아니라 그냥 survive를 쓰면 돼. survive. 살아남다, 현재니까. harsh weather, 거친 날씨에도 이게 목적어예요. 살아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be survived by도 써요. 그건 언제 쓰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 사실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참고로 survived by 하면 survive가 어떤 뜻이냐면 누구누구보다 오래 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my 목적, 전치사 by 목적어예요. 목적어보다 오래 살면 당한 거예요. 그럼 A, B 중에 뭐가 더 오래 산 거예요? 자, 헷갈리죠? 자, A가 목적어 by B에 의해서 오래 삶을 당한 거예요. A가 더 오래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B가 더 오래 산 거죠. 그래서 A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B라는 유족을 남겼다. 이런 의미가 돼요. B가 살아남고 A가 먼저 돌아가신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be survived by 하면, 우리말로 하면, 누구가 유족으로 남다. 누구누가 유족이다. 이런 의미 돼요. 그래서 이때 survive by는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씨앗이 거친 날씨를 유족으로 남긴 거예요. 네. 씨앗이 가시면서 거친 날씨야 잘 살아 이러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친 날씨 살아남는다. 그래서 어디 갔어요? 답이 어디 갔죠? 옮기고 어디 갔죠? 아, 2번이었죠. 네. 자, 또 보세요. 톡질이 기본이라고요. 여러분이 독해를 할 때 이게 안 돼요. 처음에 어려워요. 당연히 문법도 기본이 돼야 되고 하고 구조 이거를 문법을 실제로 문장에 적용해야 되는 거 돼야 되고 그게 바로 어법이고 그게 바로 스트럭처예요. 실텍스라고 봐도 돼요. 근데 영어는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휘 단어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단어장만 보라 그랬어요? 아니죠. 문법을 독해할 때 같이 하라 그랬죠. 어휘, 독해 이런 모든 것들, 뭐 말하기, 듣기, 쓰기 모든 것들이 문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할 때 이렇게 모든 문장을 하시면 실제 문제에도 문법 문제 풀 때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톱질하라는 게 아니라 평소에 독해할 때 그러면 문법 문제 풀 때도 어법 문제 풀 때도 그냥 내가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걸 다 확인하면서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틀린 것들만 지적한 표시를 하면 여기 틀렸죠? 여기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내가 해석을 하면 다 평소에 되는 것들이죠. 또 해볼까요? 아, 잘못 옮긴 거 이번엔. 인간은 환경에 빨리 적응시킨다. Human being quickly adapt oneself to. 이건 많이 봤죠? Adapt. 적응, 어디에 적응시키다, 적용하다. 자, 아까 pay tribute to처럼 pay adapt to로 이렇게 얘기하고, adapt oneself to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to를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거. 맞죠? 좋아요. 그녀는 사고 때문에 목표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거죠. 이것도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이건 일 때문에 많이 나오죠. give up까지. her goal because of. 뭐 때문에? 사고 때문에. have no choice but to cannot help ing. 그죠? cannot but 동사원형. 뒤에 뜻은 같지만 to 부정사냐, 동명사냐, 동사원형이냐,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여기도 adapt 때문에 나온 거예요. adapt to. 이 부분 때 나온 거고. 자, 다 맞네요. 회사는 그 부회장을 승진하는 것을 금했다. company prohibit from ing 알죠? prohibit, 뭐예요? 그 keep, stop from ing. 이 구문이잖아요. 그죠? 역시 동사예요. prevent. 보자. 회사가 금지시켰어요. 그가 승진시키는 게 아니죠. 그가 승진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이 되죠. being promoted.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그가 승진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3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평소에 정확히 해석을 하면 보인다고요. 또 장난감 자동차를 조립하고 분리하는 건 쉽다. It's easy 그러면 맞았겠죠? 이 가져오고 to부터 진주였는데 어디까지 무조건 끝까지라 그랬어요. 그죠? 조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take apart 분리하는 거죠. 장난감 자동차를. 그래서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얘가 promoting 동명사죠. 전치사의 목적어인 그때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가 힘이죠. 앞에 있는 거. 그래서 그가 승진하는 게 아니라 승진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함정이에요. 부회장을 승진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거 그러니까 맞을 것 같단 말이죠. 이게 더 함정이에요. 그 회사는 그가 부회장으로 승진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해놨으면 우리가 잡아냈을 텐데 우리말로 승진하는 것을 금했다. 우리는 승진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말로는 이게 다 함정이에요. 우리말이. 그래서 이거를 승진하는 거 프로모팅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함정이고 속지 마시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어법을 하시면 되고 평소에 독해할 때 이 어법, 문장 구조 파악, 톱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문제 독해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지입니다. 자, 이제서야 이제 저희 독해용 비법 책 적용이 좀 될 것 같은데. 자, 요지 주제 제목 문제는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몇 줄이고 문제가 이렇게 길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보는 시험은 9급 공무원 시험이에요. 유학생을 뽑는 토플도 아니고요. 그죠? 토익도 아니에요. 실전의 실무 영어,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영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시험을 보고 어떤 자격, 그 통과 자격이라보다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합격생, 불합격생을 구분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단순히, 그죠? 솔직히. 근데 이렇게 긴 걸 여러분이 다 읽어서 문제를 푼다? 이거는 9급이 아니라 한 2급 문제여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보면 영어 시간 배정을, 배분을 보통 전체 시험에서 막 30분 이렇게 막 하는데 20분? 15분이면 됩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독해 문제는 모든 문장을 다 읽어서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다. 이게 가장 큰 모토예요. 독해형 비법에. 유형마다 포인트, 읽는 방식,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요지 또 주제, 제목을 고르는 문제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 자세히 나중에 하고 아무튼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써있지만 유형별로 자, 이번에 독해 문제를 3개 이상 틀린 친구들은 또 잘 들어보세요. 자, 유형별로 읽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 됐죠? 내용 일치는 어떻게 풀고, 주제 요지는 어떻게 풀고, 빈칸처럼 어떻게 풀고, 문장 순서, 주어진 문제, 문장 위치, 삽입,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문제 유형별로 읽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평소에 내가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알고 있어요. 아, 그렇게 읽는 거구나. 그렇게 푸는 거구나. 근데 혼자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읽고 문제 풀고 답을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유형 비법을 적용해서 풀어봐요. 거꾸로 하더라고요. 반대예요. 반대. 내가 모든 열 문제 풀어요. 그럼 제한시간 10분 딱 주고 유형별로 그 풀이법에 적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 6, 7분이면 다 풀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을 다 한 다음에 읽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소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틀렸을 때 문제를 틀린 이유를 내가 오답 노트, 자주 노트, 서브 노트 다 좋아요. 어떤 말로 해도 좋아요. 서브 노트에 내가 틀린 이 문제를 붙여놓고 분석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왜 독해 유형별로 적용을 했는데 틀렸을까? 뭐를 놓쳤을까? 이 단락의 구조가 어떻고 이 문제의 특징이 뭔데 내가 틀렸을까? 라는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이번에 혹시 이 유형별로 적용해서 내가 풀긴 풀었는데 첫 번째 내가 세 문제는 틀렸다. 그럼 이걸 안 한 거고요. 평소에 내가 그걸 알긴 알았는데 실전에 가니까 내가 배운 독해형 비법으로 공부한 대로 문제가 안 풀렸다 한 사람들은 평소에 내가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안 풀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답이에요. 제가 수만 명을 가르치면서 확인하면서 학생을 보면 다 그래요. 뜨끔하실 거예요 다들. 그죠?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보세요. 요지죠. 주제 요지 제목은 선생님 어떻게 풉니까? 간단해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서 뭘 찾냐면 토픽. 핵심어예요. 주제 아니에요. 핵심을 찾고요. 아이디어 내지는 opinion. opinion이라 해도 되고요. 의견. 아니면 더 쉬운 단어로 아이디어 해도 돼요. 이거 찾으면 돼요. 뭐에 대한 얘기인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자, 이거를 찾고 둘 중에 하나만 골라도 70%가 풀려요. 다시 topic과 아이디어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찾아도 10문제 중에 7문제 풀린다고요. 둘 다 안 찾아도 된다고요. 자, 공무원 시험, 수능, 뭐 탭스, 토익 다 똑같아요. 이 문제는 자 볼게요. Listening to somebody else's ideas. Listening to somebody else's idea. 자 듣는 거죠. 자 톱질하는 거 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을 듣는 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하는 아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the story you believe. 자 story 자 형용사절 여러분이 듣는 이야기죠. About the world 여기까지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시 나오죠? 읽을 필요 없죠? 삽입이니까. 이게 독해라는 방법이에요. 이건 언제 읽나요? 시험 다 보고 여러분 공부 문제 다 풀고 채점 다 한 다음에 그때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때 톱질하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세상에 대해서 About the world 전체적인 가로 믿는 그런 이야기가 뭐뭐 whether인지 아닌지죠? 어디 갔어요? Remains intact 유효한지 아닌지 whether 명사들이죠. 유효한지 아닌지 그죠? 아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뭐에 대한 얘기예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리스닝이죠. 들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봐라 그랬습니다. 됐죠? 들은 게 어떻대? 듣는 게 어떻대요? 네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세상에 대해 믿고 있는 그 이야기가 인택트 유효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래요. 자, 리스닝 토픽일 수도 있고 인택트.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세상에 대한 그 믿음이 유효한지 아닌지 이거가 토픽일 수도 있고 하나가 의견 하나는 토픽이에요. 됐죠? 그다음 선택지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도 돼요. 자, 그냥 가보자. We should be more determined to. 자, 듣는 얘기 없죠?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We need to listen 나오죠? 자, 봅니다. 우리는 들어야 된다. 자, 그럼 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3번. We are reluctant to. 꺼리다, 싫어하다. 그러니까 벌써 틀렸어요. 듣는 얘기 없어요. 자, we hear only what. 자, 우리는 오직 와디한 걸 듣는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그럼 답을 찍어도 2번 아니면 4번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We all need. 우린 모두 필요하죠. 뭐 하는 것을 필요해요? To examine. 목적어요. Our belief. 그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고요. Air. 그죠? 이 to examine이 연결된 거죠. 바람을 쐬게 돼야 돼요. 그것들을.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숨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나가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놔야 된다. 들어라. 5번, 4번 볼까요? 모직이란 말이 찜찜하죠? 와, 유추, 우리가 선택한 것만 들어라.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믿음을 검증하고, 뭐, 바깥 세상을 바람 쐬게 해주고, 숨 쉬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말하다는 뒤에 있겠죠, 뭐, 당연히. Speak up. In order to communicate well. 다 필요 없어요. 의사소통을 하든, 뭐 하든. 이거예요. 이만큼 읽으면 안 돼요. 혹시 오늘 보면서 읽었던 분들이 계시면 다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여기 보면 hearing what other people have. 여기 또 나오잖아요. Listening, 여긴 hearing. 이게 paraphrase예요. 듣는 거. Listening 위에는 hearing. Other people have to say. 그죠? 다른 사람이 말해야만 하는 것을 듣는 것은 뭐 또 중요하다는 거 나오겠죠. 뭐 당연히. 볼 것도 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 유형별로 평소에 하시라고요. 스스로 믿으세요. 제가 선생님 한 문장만 보고 답을 고를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채점에서 많이 틀렸다면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틀렸는지. 되셨죠? 자, 그래서 토픽 아이디어를 잡고 선택지 고른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엄청 길죠. 이걸 다 읽고픈다고 말이야. 제목이죠. 또 해볼까요? The future may be uncertain. 미래는 어떻대요? 불확실할지도 몰라요. But 그러나 어떤 것들은 undeniable, 부정할 수 없대요. 이게 땡땡 부연 설명 맞죠? 부정할 수 없는 게 뭐야? 기후변화, 뭐 demographic 뭐 이런 그런 거. 자, 그러면 뭐에 대한 얘기예요? 미래 얘기지 뭔 얘기예요? 의견이 뭐예요? 미래가 어떻다? 미래가 어떻다? 불확실할지도 모르지만 어떻다?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어떤 거는. 자, 미래 중에 부정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선택지 가는 거예요. 자, what art look like in the future? 나오죠? 미래. 자, 답될 수 있어요. 2번, how will global warming? 갑자기 지구온난화는 뭔 소리예요? 3번, how will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뭔 소리예요? 자, 인공지능 아니고요. What change will be made?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정치, 운동, 뭔 소리? 이거 그냥 1번이에요. 왜?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자, 공무원 시험은 아주 단순하게 풀어야 돼요. 제가 홈페이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도 가끔 올라오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 대부분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막 이거를 다 해석하고 막 머리를 끙끙 싸매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지 마시라니까. 우리는 여러분 영어 강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원도 아니에요. 그냥 빨리 풀면 돼요. 정확하게. 탭 문제 똑같이 풀어요. 제가 독해공부부에 많은 질문들이 공무원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이렇게 풉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내용이 궁금하면 시험 끝나고 나서 방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내용이 궁금하면 끝나 뒤에 볼 필요 없어요. 되겠죠? 자, 뒤에 가서 또 다른 유형 나오면 다 유형별로 푸는 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간단하게 쫙쫙쫙 알려드릴게요. 내용 일치 볼까요? 일치하지 않는 거 요 표시해야 되죠? 이런 실수 많이 하죠? 하지 않는 건데 하는 건 열심히 모르죠. 네, 그래서 또 얘기 들으시면 뜨끔하시죠. 네,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자, 다음 거 일치하지 않는 것. 그럼 내용일치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얘는 정보의 파악 유형에 속하죠. 토익에서 온. 영어 독해 유형은 5가지입니다. 독해 유형은 5가지예요. 우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죠. 정보의 파악에 해당, 그 중에 하나가 정보의 파악이고 정보의 파악에 해당하는 그 유형에 해당하는 독해 문제 종류가 뭐 내용일치, 도표 그래프, 또 뭐 글의 종류, 심경, 어조 이런 것들이 정보의 파악에 속해요.
얘는 어떻게 푸느냐. 선택지를 먼저 봐요. 한글 이건 영어. 그리고 한 문장씩 매치시키는 거예요. 갑니다. 선택지 먼저 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2008이 제일 딱 보이죠? 2008년에 슈프림코트 대법원이 overturned, 뒤집었대요. 워싱턴 DC의 법을 뒤집었다. 이건 밑줄처럼 거예요. 2번, many gun advocates 하면 옹호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냐면 owning gun is natural born right. 자, 이렇게 핵심어가 될 만한 단어의 밑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호하는 사람이 뭐다? 총기 소주는, 총기 소주? 소주가 술이 아니가? 소지는 자연적으로 타고난, natural born right. 그죠? 자연권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among the most developed guns, 선진국 중에 미국 얘기 나오죠? highest rate of gun homicide. 그죠? 총기 사례가 가장 높다. 4번, gun crime이죠. 총기 범죄들이 미국에서 have steady increase, 증가했다. 이렇게 지난 30년, 지난 50년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2008년이죠. 그럼 2008년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문제를 읽는 방법이에요. 시험장에서 열심히 혹시 읽었던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죠? 톱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독해에 가서는 어떻게 문제를 유형별 접근해 읽을지, 그리고 어떻게 풀지를 배우셔야 돼요. 자, 갑니다. 근데 2008년에 this는 결정인데 confirming 확고한 거죠. 개인의 권리를, 그죠? 뭐 할 권리? to keep and bear arms, 그죠? 무기를 유지하고 가질 권리를 결정했죠, 그죠? the court strike 뭐죠? court 법정이 strike down이에요. 무너뜨린 거죠. 워싱턴 DC 로펍을. 자, 여기 보시면 struck down 나오죠? 네. 네. 그래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1번에 여기 동의어가 뭐예요? struck down이 여기는 overturned 나오죠. 뒤집은 거, 전복 뒤집고 무너뜨리고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1번은 일치하는 거. 일치하니까 동글뱅이. 동글뱅이 쳐놓고 그다음 볼까요? 매니건 어떻게 자, 총기 소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또 찾아봅니다. 내용 일치가 찾는 거예요. 정보의 파악이라고 빨리 여기 그다음 여기 나오네요. 그건 어떻게 많은 총기 소지 옹호자들이 생각합니다. 오너십은 birthright person 여기 나오죠. birthright 여기 나오죠. birthright 그죠? 타고난 권리 여기죠. natural born right 같은 뜻이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시험지가 깨끗하면 절대 안 돼요. 수험생은 완전 난리 막 시험지에 막 세모 동그라미 네모 밑줄 별표 막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톱질해야 되니까 막 이런 막 별 표시가 다 있겠죠. 막 이렇게. 이렇게 지저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컴사로 이런 걸 표시해 놓으라고, 컴사로 이렇게 딱. 왜 컴사로 해야 돼요? 딱 이거는 답을 찾는 근거가 되는 거니까, 샤프 말고, 컴사로 딱 표시를 하라고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이것도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among the most developed, 미국 얘기를 찾아야지, 이제. 미국 얘기 나왔다. less than 55% of world population 빨리 찾는 거죠. 뭘 찾아야 돼요? 이 호모사이드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미국의 호모사이드에 대한 얘기를. 그죠? 아직 안 나오죠? 여기 또 미국 얘기 나오는데 호모사이드 찾아봅니다. 호모사이드 여기 나왔다. 그죠? highest homicide by firearm. firearm은 무기니까 여기 나오죠? highest 어디야? highest rate of gun homicide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도 또 밑줄 이렇게 밑줄 이렇게 밑줄. 그죠? 가장 높은 무기를 위한 살인율을 가지고 있다. 있죠? 그럼 답이 1차전은 무조건 3개 맞았으니까 4번이겠죠. 이렇게 풀어야 된다니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도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는 아까 주제적 요지가 좀 달라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다 이렇게 톱질하면 안 돼요. 정보의 파악, 정보만 찾으면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글의 종류, 목적, 심경, 어조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도표 그래프도 마찬가지고 이런 글로든 내용일치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보의 파악은 어떻게 한다? 모든 문장을 톱질하는 게 아니라 빨리 정보를 찾는다. 선택지를 먼저 보고 이게 핵심이 될 명사 내용들을 명사 위주로 해서 찾아서 매칭시켜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이 문제 유형을 빨리 정확히 푸는 방법이에요. 그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밑줄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밑줄을 꼭 쳐놓으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지 나중에 체크할 수 있기 위해요. 네. 제가 이제 오늘 20번까지 다 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사실 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수업 말고 그동안, 이 영상에서 여담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왜냐면 저는 수업, 여러분이 수험생들이고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영어 공부를 위한 정보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죄송한데 10번까지만 하고 1부고 2부, 11번부터 20번은 따로 이벤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한 2주 전에 저희 유튜브 어떤 학생이 댓글을
제가 이제 수능 모의고사, 이번에 고1 모의고사 올렸는데, 댓글에 그런 친구 올렸어요. 뭐라 했냐면, 선생님 강의 들어보니, 뭐, 그 유명한 인강이나 뭐, 선생님보다 수업을 엄청 잘하시는데, 왜 유명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라고 이제 댓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얘들아, 댓글 이런 게 왔는데, 그 왜 나는 유명하지 않은 거야? 그 선생님들만큼.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딱 3초 만에 대답을 하는데, 얼굴? 네. 그래서 제가 완전히, 애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동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시술이 필요한 건지 수술이 필요한 건지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구독자 만 명이 넘었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구독자 몇 명이에요? 놀리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재작년이죠. 12월에 재작년 수능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업로드를 했는데 그때 제가 장담을 했거든요. 6개월 안에 만 명, 3개월 지나면 3만 명, 아니 1년 안에 3만 명. 근데 이제 만 명이 넘는데 1년 반 걸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참,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우리 채널이 300명이 되려면 언제쯤 될까? 그랬더니 정말 1초 생각 안 하고 10년?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조금 구독자를 좀 늘려야겠다. 그래서 이벤트를 모의사도 그렇고 이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물론 뭐 2부 강의나 필요 없어 1부 들어보니 뭐 2부 볼 필요 없어 하면 이제 뭐 당연히 안 들으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벤트를 좀 신청을 좀 하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서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는 알았습니다. 얼굴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든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20번까지 못하고 이 강의를 일부 일부 나눈다는 거. 그리고 2부 강의는 당연히 이제 공개하지 않고 이제 이번에 참가하신 분들만 자 보내드린 걸로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번까지 자 우리 1부 자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얼굴 어떻게.